학교 이사회가 교육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면 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사회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을 정리해준 판결이라 사립학교 교육 현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법인이 학교 교육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멈추라는 취지의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법인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은 교육청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사학재단 이사회라도 교장과 교사의 교육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사회나 이사장이 학교 교육에 개입하는 문제에서는 소위 학사계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굉장히 넓게 봐줬어요. 의견 제시와 조언 등의 수를 넘어서서 교장의 권한 영역에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건 안 되는 거다. 어떤 것을 가르칠지, 어떤 교재를 선택할지 등 구체적인 교육 내용까지 개입하는 경우 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사립학교 현장은 학사 운영을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세세적인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이나 교재 선택 부분은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장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판결이 아닌가. 오는 9일에는 학교법인 이사진의 임원 승인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대한 일강학원의 취소 소송 결과도 나올 예정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